안녕하세요.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우선 오늘 경기 깔끔하게 승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 전에 기분 좋은 승리를 하고 가서 좀 다들 엄청 기분 좋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연패 중이고 또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KSB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연습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언젠가는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 또 KSV도 오늘 좀 경기력을 봤을 때 선수들이 원래 플레이가 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좀 더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회에서도 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트와이도 완전 든든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 팀이 전체적으로 다들 제 역할을 잘 해주다 보니까 좀 카사딘이 날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뭐 지금 메타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팀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미제에서 무난한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16년 스프링처럼 되면 좋겠지만 역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최대한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1라운드 많은 승리를 따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승리를 다 따놔도 그때보다 그때보다 승률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사실 BBQ전 이기고 나서는 팀 분위기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저희 팀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승리이기 때문에 다들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저를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신에 다시 제가 잘해진다면 또 그 다른 선수들 상대로 또 제가 많이 압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날은 제가 이번 달과 저번 달에 휴식 기간이 많이 없었고 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일정이 계속 있어서 쉬지 못했는데 이번에 설날 때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가서 좀 쉬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날 전에 깔끔하게 2승을 따냈는데요. 이번 설날 저희가 잘 쉬어서 다음 경기도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때 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